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둔치 일부가 침수가 된 상황인데요. 호우경보가 사흘째인 오늘 오후까지 대구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52.7mm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신천 수위 상승으로 둔치 일부가 침수돼 위험하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수성교와 상동교, 하부 산책로 일부가 잠기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희망교 아래에 있는 신천 물놀이장의 수상 워터파크 시설 일부가 급류에 휩쓸려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해지자 대구시는 지역 도심 간선도로 중 하나인 신천동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또 수성구 희망교 우안과 동구 아양기찻길 좌우안 등 둔치 주차장 18개소에 대해서도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또 수성구 남천변 등 지역 하천변 산책로 19개소와 동구 숙천교 등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는 시내 잠수교와 지하통로 등 도로 7곳도 통제했습니다. 또 저희가 보기에 좀 약간 좀 공포스럽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쪽으로 무서워서 아예 진입 자체를 안 했고 그 위쪽인 순천 대로를 타고 왔는데 차량이 엄청 밀리고 있어요 지금. 대구 인근 주요 관광지인 달성군 강변 오토 캠핑장과 팔공산, 와룡산, 비슬산, 아미산 등지의 지역 등산로 77개소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